바보? 이렇게? 아, 그걸 주전 멘트라고 하는 거야. 아, 또 오늘 인터뷰. 나는 31살 연기하는 위하준이라고 합니다. 아니, 회사 초반에 대표님이 이름 뜻이 별로 안 좋다고 바꾸라고 하셔서 그래서 바꿨어. 닭가슴살. 아, 못했어. 격투순이? 아, 알지. 내가? 맞아 죽지. 안 되지. 난 절대 안 돼. 이게 또 액션 연기는 일반 운동하고 좀 많이 달라서, 그리고 막 뭐 쫄리고 계속 힘을 많이 줘야 돼서 이런 승모근 쪽에 엄청난 근육통이 아주 심하게 있었어. 공기, 아 이거 아. 지금? 30? 바보? 아. 조카가 워낙 활동적이고 놀이터를 좋아해서 놀이터에서 그네 태워주고 잡고 뛰어가고 힘들어. 아, 안 춘 지 10년이 넘었어. 등? 등 운동을 좋아해서. 잘 안 마시는데 한 소주 한 병 반? 두 병? 많이 마시면? 와인 세 가지? 나 예전에 아 그 주재 형한테 배웠었는데 이렇게 라면 아 뭐 라면 너무 많은데 좀 징그러 약 개불 이런 거 못 먹는 거야. 나는 카톡 너무 많아. 근데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. 신성록 선배님도 있었고 김영광 형도 있었고 너무 많은데 마지막 덕질까지 해본 적은 없어. 근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딱 특정 어떤 인물보다 다 너무 많아. 오늘? 아까 기사가 났나 사진이 잘 나왔나. 주점은? 아, 그걸 주전 멘트라고 하는구나. 다 취해. 오래됐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은 좋아해. 고양이 삼. 푸리님. 아, 그게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최근에 했는데 뭐였지? 영어는 기억이 안 나고 용감한 수호자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윤도현 선배님 좋아해서 사랑투 이런 거 좋아하고 사투리? 너부터 먼저 해봐. 아 서울 사람이에요. 아, 사투리? 아 또 오늘 인터뷰 겁나게 재밌었어요. 뭘 더 원하냐? 재밌었다께? 아, 저는 카메라 보고. 네, 저희 샤크타운 비기닝 화려한 액션과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즐겁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